이지카입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 좋죠.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제 채널에 플래카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봤어요.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요. 구독 꼭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기는 제 카카오 TV 채널이에요. 여기는 유튜브고요. 네, 다들 이제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주. 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저도 어쨌든 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구독자가 또한명또 늘었네요. 다들 뭐잘 지내셨으면 다행인 거잖아요. 한동안 이제 내선아빠 영상 못볼줄 알았는데 그래도 새롭게 영상 단장에서 예 이렇게 보니까 좀 좋더라고요. 이제 요즘에는 영어 하시잖아요. 네, ASMR도 가끔은 뭐 해주신다고 하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네, 오늘은 이제 앞에 있는 과자들 좀 소개해드릴까 싶어서 이렇게 가면 익혀봤어요. 먼저 이제 송이 젤리라고, 네, 초코 송이 모양 젤리네요. 초콜릿 모자 쓴 젤리라고, 네, 초콜릿과 오렌지 젤리, 오렌지 맛이고 이 칼로리가 39g에 184칼로리네요. 코코아 함유수 5.8, 오렌지 농축 과즙 5.3%, 고용분이 65% 정도. 이게 이 정도 작은 사이즈인데 8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요즘에 뭐 젤리도 여러 개 이상 이런 것까지 젤리가 또 나오더라고요. 만두 젤리도 나오고 참 웃긴 하더라고요. 네, 뭐 여러 젤리 모양도 많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참 다양한 신상 젤리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제가 먹으려고 산건 아니고 동생이 젤리 이런 거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사온 거예요. 30도 이하 보관해 주시고 하절기 전면 직사광선을 피해 주세요. 뭐 이제는 30도 이하가 낫긴 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는 이제 가을이니까, 이제 여름 아니잖아요. 이제 가을이잖아요. 추석도 이제 지났고. 참으로 이렇게 다양한 젤리들이 신상으로 나오는 게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이거는 이제 GS 슈퍼에 800원 주고 산 거예요. 제가 따로 이제 그 더보기? 거기다 싹다 이제 적어드릴 테니까 거기 참고하시고. 이건 다 개인 돈으로 산 거예요. 이거는 이제 후라보노 이제 레이디라는 이제 껌이고요. 이제 제가 산건 아니고 저희 엄마가 이제 씹으신다고 이제 산 거. 이것도 800원 정도. 800원 정도에 구매했고요. 여기 보면은 이거는 안 보여. 다 똑같네요. 거의 대부분 다뭐 들어있고 껌 베이스 설탕 감미료 뭐 포도당 물엿 합성 항유 피치 티앙 뭐 멘톨인가 멘톨인가 모르겠는데 멘트 향인가 멘톨인가 후레쉬 향 페퍼민트 향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게 들어있어요. 들어있네요. 어쨌든 저는 껌 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뭐껌 씹는 거 좋아했는데 지금은 딱히 뭐껌 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껌도 안 먹는 것 같아요. 안 씹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게 껌 사이에 보면 항상 메시지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런 거는 항상
이것도 가격 800원 정도. 요즘에도 물가 자체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어제 구매한 거고요. 이제 혜태 구운감자 27g짜리 이제 여기 24g인데 어쨌든 두개 이제 묶어서 350원에. 원래 가격은 500원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는 500원이 돼 있는데 30% 할인이라고 해서 350원 두 개. 아, 날짜는 아직 한참 남았던데. 2020년 8월 18일인가요? 10 8월 13일. 아, 하나는 8월 13일, 아, 8월 19일이고, 하나는 2020년 2월 5일이라고 돼 있어. 2월 25일이라고 돼 있어. 이게, 아무래도 이제, 뭐지, 이제, 날짜 때문에 판매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여기, 예, 좀 찌그러져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파신 것 같아요. 이거는 홈플러스에서 산 거예요. 그, 홈런볼? 그거랑 같이 산 건데, 홈런볼 어제 먹어서, 예, 이미 없고. 칼로리는 한 개당 115칼로리네요. 이게 두 개면은 130, 230칼로리 정도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칼로리가 여기 있고, 여기는 이제 좀 뭐랄까 너무 작게 돼 있어가지고 좀 읽는데 불편한 건 없지만 그래도 좀 뭐랄까 좀 작게 돼 있으면은 뭐지 잘안 보이시잖아요. 예, 작게 돼 있으면 잘안 보이시잖아요. 이게 보면은 예, 너무 잘 보이네 이제. 뭐 대부분 다 과자에 들어가 있는 거는 거의 다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예, 아무튼 감자 과자 하니까 감자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것 같네요. 가끔 이렇게 저렴하게 이럴 때팔때 이제 그때 뭐 사도 나쁘진 않겠다고. 날짜도 아직 한참 남았고, 한 개는 8월달, 한 개는 2월달이잖아. 2020년이면 아직 이제 몇달 남았으니까. 예, 한참 남은 거죠. 예. 어쨌든. 아까 여기 영양 정보, 여기가 이제 원재료명이죠. 밑에. 예, 몇 그램짜리인지. 참 신기하긴 하네요. 여기는 24g인데, 여기. 27g이어야 되겠네요. 다음 거는 이제 친절한 콘이라고 옥수수 맛인데요. 예, 이것도 원래는 1000원짜리인데 예, 500원에. 이게 통계란이 10월달까지라고 해서 그래서 4개를 어제 샀거든요. 4개 사가지고 어제 아빠가 하나 드신다고. 예, 아빠 하나 드신다고 하나 드리고 먹자마자 안 드신다고. 예, 어쨌든, 이제 4개 사가지고, 어쨌든, 오늘 또, 엄마 하나, 가져가 드시고, 두 개, 지금 두 봉이 남아있는데, 그중에 한 봉이지. 가격이 500원? 어쨌든, 좀 저렴하게 하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날짜 보고, 예, 유통기한 임박이긴 한데, 아직 뭐, 예, 남았잖아요. 여기 날짜가. 10월달이니까. 예, 그래서 뭐, 예, 이럴 때는, 날짜가 예를 들어서 뭐, 한달 정도? 남았거나, 한달 아니지만, 그한달 가까이 돼가는 게 있으면은 좀 사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좀 저렴하게 사면 좋으니까. 여기는 이제 옥수수 원재료명이고요. 뭐, 다, 확인하는 건 거의 다 기본? 예, 글이 정확하게 좀 크게 크게 돼 있어가지고, 확인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이건 옥수수 과자니까 옥수수 가루 같은 게 들어가네. 옥수수 뭐 등등 옥수수 전분도 들어가고 뭐 정제 소금 뭐 설탕 웬만한 건다 과자 만들 때 대부분 다 설탕 소금 밀가루 이런 건다 들어가잖아요. 거의 대부분 다 여기도 밀가루 들어가네요. 아무래도 그게 아무래도 대부분 다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기가 영양정보. 이거 한 봉지가 68g인데 355칼로리. 거의 밥한 공기하고 조금 정도 되네요, 거의. 네, 어쨌든. 개인의 이제 칼로리가 2000칼로리에서 2500칼로리. 하루에 이제 개인 권장량 칼로리가 2500이니까. 사람마다 뭐 필요한 영향에 따라 칼로리 다를 수도 있으니까. 뭐 그걸 감안하시고 드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더라고요.
저 아직 안 먹어봤을 때좀 신기하게 됐는데, 이게 원래 1,000원짜리 라는 건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특가타임이라고. 아무 원래 이 과자 원래 1,000원짜리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이제요. 옥수수 시즈닝도 들어있고, 옥수수 31%. 뭐, 옥수수가 좀 들어있긴 들어있나 봐요. 아무래도 옥수수 과자니 그러겠죠? 마지막으로, 이거, 보이시나요? 로버터 아니고, 로브랜드 버터쿠키예요. 동생이랑 이마트 갔다가, 이제, 어떤 걸 사볼까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그 웨이퍼 롤 5개인데, 그거 사려고 했다가, 이제 동생이랑 가게 갔는데, 이거하고 코코넛 둘 중에서 어떤 거 살래 해가지고, 버터쿠키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온 거예요. 이거는 400g이고, 칼로리가 다 먹으면 1920칼로리고요. 거의 하루 권장량 칼로리에요, 다 먹으면. 거의 그거 되겠네. 버터가 0.1, 버터량 0.05%, 인도네시아산이 돼 있어요. 로브랜드 인형 것이죠. 네, 브랜드 없는 쿠키죠. 브랜드가 아닌.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윗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옆에, 그 칼로리는 없고, 이제 영양제만 아니고, 온 재료명하고, 뭐, 내용이하고, 이제, 동기화, 뭐, 수입원, 이런 거, 제조사하고, 뭐, 식품명, 제품명, 이런 거다 적혀 있네. 여기 옆에 보면은, 원재료명이, 여기도 밀가루, 설탕, 팜유, 옥수수 전분. 아까 거기도 옥수수 과자에도 옥수수 전분이다. 여기도 옥수수 전분이 나왔나봐요. 팽창제. 등등. 뭐. 바닐라 향, 우유, 버터 향, 뭐 여튼 여러 가지 향다 있네요. 참 신기하기도 하고. 아니 14봉지 뜯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안 뜯어봐서 모르겠어요. 여기가 영양 정보. 이게 한개 칼로리당 한 봉지가 아니고 100g당 칼로리가 480칼로리면 이게 한 봉지가 아니겠죠? 100g당 한 봉지가 몇 칼로리인지 저 100g당이니까 이게 총 중량이 400g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모르겠네. 몇 봉지를 먹어야 돼? 100g 정도인지 아마 두 봉지 아닐까요? 두 봉지 정도가 아닐까? 두 봉지나 세 봉지 되나? 모르겠어. 두 봉지 세 봉지인가? 세 봉지 정도 되나? 세 봉지, 네 봉지 되겠죠? 아무래도 칼로리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요. 나트륨, 뭐, 지방콜. 대부분 다 들어있죠? 어떤 맛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들어있다고 하는데, 가격은 2,980원. 제가 이제 낱개로 계산해보니까 한 봉지당 212원 정도? 210원 꼴이더라고요. 괜찮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뭐, 어떤 맛인지는 저도 궁금하긴 하지만요. 네, 어쨌든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나머지는 이제 더보기란에다 따로 올려드릴 테니 그거 참고하시고, 여기 제 채널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직은 이제 아직 뭐 해볼 것도 많고 아직 배울 것도 많지만 그래도 조금씩 하나씩 이제 해보려고 해요. 이제 이렇게 리뷰하는 거라든지 뭐제 게임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ASMR 영상 같은 거 그것도 하고 있으니까 ASMR은 이제 일단 제가 생각한 대로 하고 있고요. 혹시 신청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재밌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소개는 여기까지. 다음에 만날 때까지, 빠이. Have a good time. 좋은 밤 되세요.